오늘은 왜 다 죄다 인간의 풍파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올까 싶은데 직장을 네. 변동을 계속 가져야 되는 운이세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이게 제가 전 20살 때부터 이제 혼자 살았어요. 뭐 혼자 나와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좀 나와서 이제 처음 나와서 시작한 게 일용직이거든요. 직장의 운이 네. 계속 나한테 변동사항이 있어. 그게 사람들 간의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처음에는 재밌게 시작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흥미로 좀 잃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재미없어. 그러다 보면 나는 또 다른 걸 찾아야 돼.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 근데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어. 왜냐면 이제 안정도 찾아야 할 나이고 네. 내가 돈을 좀 모아야 할 나이인데 네. 내가 무슨 방황하듯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 이렇게 네. 구름 떠다니듯이 떠다니는 그런 사람 같아. 그러면 지금 직장도 오래 못 다닌다는 건가요? 내가 흥미를 또 잃어. 여기서도요? 지금은 갈등 없고? 예, 지금은 갈등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 일용직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지금은 아파트 현장 안전감시단이라고 그런 일을 해요. 월급 받으면서. 이제 안전감시단 일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직장은 이제 이렇게 좋은 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 왜냐면은, 근데 감시단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퇴근 시간을 다 지키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렇겠지.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이제 기초 단계여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일찍 퇴근을 하고 작업자들이 일찍 퇴근을 하거나 하면은 뭐 3시에도 보내주고 뭐 4시 이전에 보통 보내주세요. 팀장님 5시 반까지 남아 계시고 원래 저희가 5시 반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보내주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저 빼고 이제 세 분이 더 계시는데 형들 세 분이 더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좀 오래 다니고 싶고 제가 이게 몇 달 전부터 이거 신점 이거 봐주시는 거를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여러 선생님들 거를 보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저는 이제 이런 걸 안 믿다가 원래 기독교거든요. 이렇게 안 믿다가 이게 보게 돼서 신기해서 무료신청 신청하면은 또 된다고 하길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믿자야 본전이라 뭐 생각해서 신청은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돼서 정말 좋다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직장의 운이 먼저 이렇게 들어와요. 네, 사주에 이렇게 올해 이렇게 직장의 운이 먼저 들어와서 네. 근데 좀 본인의 성향 자체가 질려하는 게 네. 지루해하고 이런 거를 못 견뎌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을 자꾸 겪거든요. 좋으면 내가 노력해서 좋은 거 네. 유지하려고 해야지. 그죠? 그렇죠. 내가 이 직장이 좋아. 그럼 네. 예전만치 자꾸 아, 또 재미없어지네. 흥미 떨어지네. 이러지 말고 네. 내가 직장이 안정돼야 네. 금전적인 것도 벌어갈 수 있고 네. 금전적인 게 나한테 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네. 내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네. 그렇잖아. 그치? 네. 모든 게 요즘에는 금전이 없으면 다 힘들잖아. 맞아요. 그치? 네. 사람도 그렇고 네. 내 삶도 달라지는 건 금전이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좋고 네. 그러면 왜냐면 워낙에 본인은 직장의 변동을 많이 갖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뜬구름 막 떠다니듯이 막 이래야 되거든. 네. 근데 여기가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여기를 유지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사람 간에 자꾸 오해가 이렇게 생겨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되겠어. 사람 간의 오해가 네. 말 실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한테 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하면 그리고 네. 윗사람한테 좀 이쁨받고 살아가야 돼요. 네. 윗사람한테만 잘해도 유지할 수 있겠어. 아. 윗사람들한테 항상 잘해. 왜냐하면 네. 내가 욱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좀 그런 이거 예전에는 없었는데 진짜 이게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저는 뭐 학창시절 때부터 해서 좀 많이 힘들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했는데
이제 한 학기 남겨놓고 자퇴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20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게 욱하고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진짜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일용직을 하고 나서부터인가 이제 저도 많이 힘드니까 사람 그럼, 상대하고 이제 그럼. 일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드세지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찾아온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살 때부터 결혼을 되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 예, 그 빨리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집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을 하고 싶어서. 왜냐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저희 아버지랑 계속 부딪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돼서 그래서 결혼을 되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 저는 20살, 그래서 이제 20살 때부터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혼자 살면서 근데 많이 결혼을 지금 꿈꾸면 안될것 같고, 내가 직업적인 게 먼저 안정이 돼야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게 우선이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가정도 꾸리고, 정말 행복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왜냐면 내가 평범하게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건데, 직업적인 거를 운을 좀 올려놔야 돼. 직업적인 운을 한 36까지는 올려놔야 돼. 그래야 사람을 만나도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꿈꾸면서 내가 노력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력을 하면서 내가 안정을 시켜놓고, 와, 나 이만큼 했으면 좀 좋은 사람을 이제 만나봐야지 할 때, 그때 연애 운이 터지지. 지금 직업적인 운도 이제 막 올라가려 그래. 그런데 연애 운이 오잖아? 그러면 운이 자꾸 나눠진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직업적인 걸좀 올려놓자. 한 3, 4년 동안은, 36까지는 좀 올려놓고, 그러고 내가 좀 찾자.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일찍 갈수 있는 자람 자체가 안 돼. 만약에 일찍 갔다면, 또 내팽개치고 나왔을 거거든, 집을. 그랬을 거거든. 좀 방황의 시기를 좀 오랫동안 겪어야 되고, 그리고 좀 홀로 있는 시간이 좀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 좀 이것저것 다 겪으면서 잘하라,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직업적인 운을 올려놓자. 3, 4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올려놓고 살아가야 돼. 다른 거, 물론 다 그래요, 이 나이 때. 그리고 본인은 특히나 내가 유년기 시절이 너무 풍파가 많았고 바람에 혼란의 시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좀 자리 잡기까지 좀 시일이 걸려. 그리고 누구한테라도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본인은 결국에는 그거 혼자 씹어 삼키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 혼자서 다 외롭게 살아요. 속내를 다 얘기할수록 그건 약점이 될 뿐이야. 본인은 어디 가든지 내 환경을 자꾸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자라온 유년기 시절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내가 이 지금에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업적을 쌓아야 되는지만 생각하고 가시는 게 본인한테는 옳은 삶일 것 같아.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이라도. 알았죠? 그러니까는 삶의 우여곡절, 나만의 인생의 삶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업적인 운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다져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3, 4년 살아. 그래야 그 운이 나를 살려줘. 그 직업이, 그 금전이, 나를 더 힘이 나게 해. 정말 그 사람의 인간의 풍파가 좀 많은 사주라서 좀더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남들과 좀 독특해요. 남들과 좀 달라요. 판단하는 제 것도, 생각이요. 좀 달라. 그래서 아마 부딪힘이 좀 많을 건데, 그거는,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면서 좀 만들어 가야 될것 같아. 직장에서 상사가 잘해주면 그건 참 고마운 일이다. 진짜 고마운 본인의 일이죠. 운이 있으니까 그런 분도 만나고 이제 방황 끝내고
자리 잡으세요. 그러려고 본인도 노력하세요. 그런 운이 왔으니까. 알았죠? 네. 궁금한 것도 있어요? 뭐 하나만 더 물어보시네요. 예.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셔요. 네. 그러니까 큰 수술 두 번 받으셨어요. 네. 큰 수술 두 번 받으셨고, 처음에는, 아, 저희 어머니 일단 직업, 원래 직업이 미싱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다 보니까, 예, 허리 쪽에 무리가 와서 허리 디스크 상기 판정을 받으셔서 수술을 한번 받으시고, 예, 그거를 이제 완전히 좀 다 낫기 전에 난소암 상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예. 누구랑 살아요? 지금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친동생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있긴 있어요. 아직 이혼을 안 하셨는데 아버지는 지금 집에 안 들어오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뭐 바람이 나서 뭐 딴 여자가 있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그래서 들어오시진 않는데 그래서 혼자 사시면서 동생이랑 제가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집을 혼자 사시면 원래 일도 하시면 안 되시는데 혼자 사시고 제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용돈을 자주 못 드리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면 본인이 더 정신 차려야 되겠네. 네, 그래서 건강 괜찮냐고? 네, 뭐 난산 상기 그 암 그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이제 좀 이제 1년마다 이제 그거 막 정기 그걸 받으시면서 이제 그러고 계신데 일하시면서 괜찮을까 저희 어머니 좀 오래 살 수 있을까 저는 몇 년생이에요? 67년생이세요. 네, 어머니는 그거 다 때마신 것 같고 네. 본인 정신 차려야겠네 그런 상황이면 그치? 정신 차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는 이유가 있네. 정신 엄청 차리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막 제 그러니까 많이 힘든데 혼자 살면서 지금 솔직히 긍정적으로도 가진 것도 없고 막 그래서 이제 솔직히 돈 때문에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핸드폰 빚도 있고 이게 크지는 않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지만 근데 빚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저도 그렇고 승훈이도 저희 동생도 그렇고 어릴 때 좀 자잘자잘한 사고를 친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 이제 갚아주시고 뭐 하시느냐고 뭐 아무튼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험도 다 해지하시고 뭐 해서 지금 저희 어머니도 되게 힘들어서 저희가 용돈을 저는 가끔씩 드려요. 예. 이제 저번 달 이번 달은 제가 못 드리긴 했는데 예. 그래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직장 좋은 분들이니까 다 위에 형들이 좋은 분들이셔서 그러니까 여기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네, 되게 노력. 왜냐면 직업적인 운이 네. 이제 나한테 온 거야. 아. 이제 나한테 온 거고 네. 그런 상황이면 내가 이제는 가장이 돼야지 네. 하는 마음을 좀 먹어야지. 그치? 맞아요. 엄마 고생한 거 알고 엄마 아픈 거 알면 네. 그만 방황해. 하늘에 뜬구름 떠다니듯이 그렇게 떠다니지 말고 네. 아버지도 그런 상황이면 네. 본인이 내가 가장이 돼서 엄마 그동안 고생한 거 알면 네. 정신 차리고 네. 직업적 운이 들어왔을 때 네. 노력해서 유지하려고 하세요. 어머니 건강 본인이 방황하고 그러면 더 나빠질 거야. 근데 내가 네. 정말 열심히 살고 그러면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야. 나한테 어머니 목숨이 달려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 암은 결국엔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치? 네. 그러면 내가 어머니 그동안 살아온 세월 그 시간 동안 네. 나도 속세겨. 엄마도, 아버지도 속세겨. 또 동생도 그래? 네. 그러면 본인이라도 얼른 정신 차려야 동생도 따라서 정신 차리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네. 내가 직업적인 운이 들어왔을 때 열심히 잘해야지, 유지해야지 라는 마음 먹으라고. 네. 그래야 유지가 된다고. 네. 욱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3, 4년 진짜 열심히 금전 모아야지. 왜냐면은 한경호가 금전이 네. 모이는 사주가 안 돼. 그래요.
그러니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걸 노력해서 내가 바꿔놔야지. 바꿀 수 있나 이거? 왜냐면 엉뚱한 돈을 자꾸 쓰거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사람들의 그 감언 이설에 자꾸 넘어가고 꼬임에 넘어가면 나는 계속 낭패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금전 관리 잘해요. 알았지? 결혼을 할수 있는 거죠? 혼자 살다가 이 상태면 죽고. 못해. 아, 이 상태면 못해요. 하고 정말 하고 싶으면 내가 할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놔야지. 그지?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계속 이 상태야.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행복을 그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겠어?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렇죠. 그지? 내가 쪼들려서 금전적이든 마음이든 모든 게 쪼들리는데 쪼들린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서 무슨 사랑을 나누고 내가 무슨 행복이 있어갖고 그 사람과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겠냐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